형,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SNS 검색하다 찾아왔는데 신현서가 남편이고 EF그룹 회장님이 시어머니인 재벌집 사모님이라고. 정신 차리고 이제 진짜 형은 빠져. 네 현관 한번 열어놓고 출근했더나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, 반찬 갖다 주러 와봐. 현관문이 열리네. 여보세요? 출근할 때 혹시 현관문에 문제 있었어요? 아니요. 왜요?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. 목소리가 이상해요. 무슨 일? 있어요? 오늘 늦어요? 아니요. 할 말이 있으니까 늦지 말아요. 무슨 말인데요? 지금 하면 안 돼요? 얼굴 보면서 해야 될 얘기예요. 알았어요. 뭐 중요한 거 알아냈나? 난 아직 아무것도 못 알아냈는데. 죄송합니다. 볼펜이 왜요? 그 볼펜 꽂은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. 나중에 안 계실 때 커튼마저 정리하겠습니다.
이제 보니 저 여자 연애 시절 그 사람 닮았어. 구김없이 해맑은가 하면 원숙하고 수줍은가 하면 누구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. 그런 사모님이 그리우신가 봐요.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. 대충 둘러봤는데 도둑이 든 건 아닌갑다. 그런데 네 안 집도 가 안 내보냈나? 에이? 가는 안 된다. 네 목숨 살리 좀 보답은구먼. 다른 걸로 해라.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. 네가 네 음해 때문에 자꾸 가한테 마음이 가는 모양인데 잊을 거는 잊고 살아야 되는 기라. 엄마를 왜 잊어야 되는데요? 낳아준 사람 기억하고 사는 게 뭐가 나빠요? 네 음해가 다른 음해들하고 같나 이 자식아? 그 옆에 내는 나한텐 그냥 엄마예요.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텐 좋은 일 있을 때도 힘든 일 있을 때도 그냥 떠오르는 엄마라고요. 그냥 엄마? 아이고야,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그 빚더미 속에서 헤매는데 가두고 생긴 거 딱 보마. 네 음해 맹키로 어? 사나 등골 빼먹다 못했구만. 보살들이 그런 여자란 말이다. 아버지가 그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? 얼마나 아신다 그렇게 지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냐고요. 네 음해가 내 인생 이래 망치러 온 거 보고도 모르겠나? 내 꼴 안 당할락 하모. 지발 가, 여기서 내 쫓아뿌리라 가해. 쫓아내지 않아도 가야 될 여자예요. 잡고 싶어도 잡으면 안 되는 여자라고요.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그만하시고 제발 저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. 네? 저기 잠깐만. 저 병원 간호사 선생님 맞으시죠? 아, 네. 그 여자가 여기서 성형 수술한 거 알아. 내가 알고 싶은 건 한 원장하고 그 여자가 어떤 사이냐는 거야. 둘이 연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. 뭐라고? 연애라뇨. 성형수술 후유증 때문에 신현서 씨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서 원장님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.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?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이 누군지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고요, 그 여자. 내 방 찾아갈 때까지 좀만 기다리라고. 비켜요. 설마 나 미행한 거예요? 그래. 처음부터 이렇게 술술 풀었으면 좋았잖아. 그치만 이제 입 좀 다물어줘야겠어. 만약에 함부로 나불대다가는 내가 뒤에 무슨 소리 했을지는 본인이 한번 잘 상상해봐. 어? 그래. 핸드폰밖에 없는데 핸드폰 찾을 생각은 안 하고
하는 거지? 따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. 오래 기다리셨는데 보너스 하나 드리려고요. 보너스라니? 그 여자 기억 상실이라네요. 뭐? 성형 수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기억 못한답니다.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하직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. 그 사람 찾았다는 소식이라도 왔어? 아닙니다.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사람 얼른 내 앞에 데려다 놔. 그게 지금 제일 급한 내 발등의 불이니까. 옷 갈아입고 후딱 저녁상 봐줄게요. 딱 20분만 기다려요.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? 네. 아무래도 나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두 손이 알아서 척척척척척척. 해파리 냉채 하려고 하는데 이 전복이랑 갑오징어에는 왜 손이 가는지 아무래도 나 엄청 잘 먹고 산 게 틀림없어요. 얼른 먹어봐요. 저번에 중국집에서 먹은 거하고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는지. 이거라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벌칙송? 몹쓸 미각을 가진 죄로 노래 한 곡 뽑아야 될걸요?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 연습 많이 했어요? 아직. 우리나라 노래죠? 아니요. 오, 어머니 되게 세련되셨나 보다. 그럼 팝송? 아닌데요. 잠깐만,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지? 깐소네, 샹송, 요들송, 파두, 엔카. 이 중에는 있죠? 없는 것 같은데. 없어요?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맛있어서 노래 부를 일도 없을 것 같아요. 먹을만 하다면서 왜 젓가락을 놔요? 아 맞다. 아까 나 얼굴 보고 할 얘기 있다고 했죠? 그게 뭐예요?
저기. 아,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요? 혹시 그 성급한 사랑 고백이라도? 아닌가 보다.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한데 나도 현서 씨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. 알아볼 거 조금만 더 알아보고 얘기할게요. 정말 미안해요. 변호사들이 승소 가능성 99%라는데 부부 당사자가 동의 안 하는 이유니 어떻게 가능합니까? 결혼 생활 내내 우울증량 복용한 의료기록 다 확보했고 반년 가까이 집 나가서 연락 한 번 안 한 거 증명할 증인도 확보했고 무엇보다 네가 마누라 없었는데 아무 일 없는 척 방송 잘하고 밥 잘 먹는 쇼인도 남편을 선택할 건 아니잖니? 우리 두 사람 갈라놓는데 왜 이렇게 혈안이십니까? 걔가 네 옆에 있으면 내가 널 미워하게 돼. 그뿐이야. 걘 널 낳은 나까지도 증거하게 만들어.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?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물건도 다 같이 사는 길이 이혼뿐이라는 소리야.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이혼서에 도장 찍어. 우리 세 사람이 사는 길은 회장님이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.